이제 시작하나요? 유민경 선생님께서 전시 초대를 제안을 하셨고 미팅을 했을 때 제가 하고 있는 예술적 실천 방향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 연작을 알고 잘 이해를 하시고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미술관에서 행여했던 임시 예술학교 더 빌리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미 알고 계시고 같이 해본 적도 있어서 대화를 통해서 이번 전시가 재밌게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참여하게 됐죠. 매 전시를 하고 예술 실천 안에서 무엇인가 할때그 매번 하는 시도들이 그저 형식적으로 또는 관습적으로 하고 그것에 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매번 어떤 다른 실험이 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타이틀 매치 전을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전시가 좀더 실험적이 될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즐겁고, 그 과정이 즐거움이 나중에 전시를 시작했을 때도 관객들에게 전달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타이틀 매치 두 사람의 작가가 전시를 같이 해서 마치 그 대치된 구조를 보여주는 그런 형식을 고수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다자가, 그러니까 두명 이상의 사람이 참여를 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교류하고, 그리고,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민경 선생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 그 기존의 타이틀 매치라는 성격을 버리는 것이니까, 두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인 것 같다 얘기를 하셨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그몇 분의, 이론가와 뭐 작가와 중에서, 서동진 선생님과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같이 의견을 모으게 된 거죠. 제일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여럿이 함께 참여하는 전시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이제 여럿이 참여하는 전시에, 그때는 그 특별하게 작업을 하는 작가라기보다는 비평가로서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전혀 버리지 않은 채, 되게 이제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한 전시여서 가볍게 참여할 수도 있었고, 사실 그게 저한테는 그때그때마다 뭔가 좀 이렇게 바람을 쐬는 듯한 상쾌한 느낌이 있었어요. 글을 써야 할 때와는 조금 다른, 그 안에서 약간 물리적인 노동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그 사이에서 작업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곳에서 좀 보기 어려운 어떤 역동적인 교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이제 있어서 저한테는 그 즈음에서 아마 제안을 받았을 즈음에 그 여럿이 함께하는 전시이다. 그래서 아, 그러면 큰 부담이 없겠구나 하는 것과, 그 즈음에 이제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황이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탈출하고 싶다는 욕망이 이 목적까지 차올라왔던 상황에서, 아, 그로부터 조금 외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겠다 하는 점들이 그냥 성급하게, 염치없게 전시를 수락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애초에는 여럿이 함께하는 전시여서 그냥, n분의 1로 책임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닷없이 두 명이 하는 전시여야 돼서, 이게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큰 부담이 됐었죠.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중진 작가이고 자기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그 뾰족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는 작가에게 하나의 대화의 상대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건넬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도 좀 있었고, 무엇보다는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뭐 했을 때 음락을 했을 때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두 명의 작가의 하나의 전시와 하나의 전시를 더한 꼴이 아니라 하나의 전시와 하나의 비평이 결합하는, 하나의 전시와 어떤 언어적 실천이 결합하는 그런 포맷일 거라고 짐작을 처음엔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업을 하리라고는
전혀 짐작도 하지 않았고 기대도 하지 않았고 아마 극단적인 경우라면 나에게 렉처 퍼포먼스 같은 것을 원할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번의 회의 과정 안에서 왜 제가 거기가 말려졌는지 아직도 미스테리인데 작업을 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이러면서 심지어는 그 주술에 이제 꿰어서 그 함양아 작가의 작업에 대한 어떤 작업으로 응답해야 하나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약간 미쳐버려 있는 저를 발견하기도 했지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제안을 드렸을 때 작업을 하시리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처음에 글을 쓰시겠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그것이 선생님의 작품이지만 그것이 미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비주얼 아트로서 작업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하지 않았고 처음에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오히려 결과물이 하나의 책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저희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서사의 방식을 형식을 이용해서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하셨을 때 아, 이것이 전 막연하게 하나의 책으로 완성이 되겠구나. 걸작이 하나 나오겠구나라고 저런 좋은 기회를 놓쳤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 네. 예. 일단 선생님 작업은 제가 보기에는 그때 저희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전시 제목으로 무엇이 좋을까 하다가 이제 뜬금없이 오늘의 해석하기라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적절한 제목은 아니겠는데 왜냐하면 당대라고 불리고 있는 지금의 시간성의 구조 이것을 이제 파헤치는 것이 저는 함양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작업이 커다란 최근에 몇 년 동안 했었던 작업의 그 관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파노라마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지고 있는 모종의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시야 속에서 세계를 이해하고 싶어라는 욕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단말마처럼 스쳐가고 있는 그때그때의 순간 우리 흔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생뚱맞은 리얼타임이라고 불리는 실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늘이라고 불리는 물론 그 실시간이라고 불리는 것은 자기가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시점 속에서 포착되어 있는 지금이지 우리 모두를 아우르고 있는 지금이 현재라고 하는 시간은 사실 아닌 거죠. 리얼타임과 현재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런데 시간적인 눈금상으로는 같은 시점에 위치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고 불려오는 시간과 리얼타임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런 이제 오늘이라고 이야기할 때 구조적인 현재 전체를 망라하는 어떤 시간성으로서 적절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오늘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함양아 선생님이 오늘이라고 불려오는 시간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성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응대하는 방식이 어떤 시간성의 서사를 내가 가지고 들어온다면 무엇일까? 거의 답은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이제 큰 관심사는 유토피아적인 과거였거든요. 하여간 그 지난 20세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세기 후반부의 베이비붐 세대의 전형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지금 한국 사회 안에서는 기득권자로 꼽히고 있는 어떤 세대의 이제 인물이기도 한데, 그들과 성장 배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비난을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하지만 억울한 점이 적지 않아 있기는 한데, 바로 이제 그 세대가 관통했었던 어떤 역사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 이제 세계대전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에는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고, 민족국가를 만들려고 했고, 동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투쟁, 갈등, 죽음, 이런 일들이 펼쳐졌었던.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바로 그 20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더 나은 세계를 창립하려고 하는 어떤 충동과 열정이 들끓었었던. 지금은 이제 거의 완전히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꿈을 꾸는 것조차도 금지되어 버려 있는 세계. 그런 세계 안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근데 물론 그것이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일이겠죠. 근데 미래라고 제가 농담 삼아도 자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언젠가 친구에게 너 미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직 노후 걱정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느끼는 충격, 미래라고 불리우는 것이 함께하기 위한 새로운 다음 날의 시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세계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냥 한 명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노후의 문제로 졸아들여 버렸을 때 더할 나위 없는 역사적 시간이 이렇게 위축되었을까에 느끼는 절망과 환멸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생각은 사실 이제 또 하나는 바로 그와 같은 과거의 죽음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제가 경구처럼 외우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래가 위태로우면 과거도 위태로울 것이다. 뭐 이런 좀 그런 비슷한 아포리즘적인 그 발달의 개념이 경구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20세기를 기억하는 방식일 텐데요. 그 20세기 하면은 이제 뭐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뭐 여러 가지 끔찍한 이제 고통이 있었던 것으로 소위 기억만을 하고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있었던 어떠한 유토피아적인 그 역사적인 시간들이 모두 삭제되어 버려 있거나 제거된 그 과거들을 다시 방문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과거를 다시 발굴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한영아 작가님이 시도하고 있는 그 오늘의 구조, 오늘의 우리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를 드러내려고 하려는 것과 또 우리가 지금 시간성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마비? 이런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로 시간을 상대하고 있는 어떤 두 개의 시점들이 곧잘 대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배치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영아 작가님이 그동안 쭉 해왔었던 작업이 있기도 했었고 또 저도 이제 이것이 쉽다고 생각했었던 이유는 때마침 그 제3세계라고 하는 프로젝트와 비동맹 운동이라고 하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20세기는 사실 서구와 동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 개의 세계가 있었는데 우리 기억 속에서 완전히 어려져 있는 세 번째의 세계 그 세 번째의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이제 아우르는 이름이 저는 제3세계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린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벌어졌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것이 이제 시각예술의 프로젝트, 전시의 프로젝트이든 아니면 출판과 교육과 강연이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막나하는 일들을 함께하고 싶어서 이제 몇 해 동안 준비했었던 일이 있었고 그 일을 하면서 이제 저 스스로도 배우기도 했고 엿듣기도 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저한테 이제 가장 주어져 있는 가장 큰 일단 1차적인 자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내가 알고 있었던 이 풍부한 과거에 관한 이야기 몇 개를 끌어들이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시간성과 관련되어 있는 두 개의 서사들이 함께 넘나드는 것이 아마 이번 전시에서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몫이거나 아니면 자리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그와 같은 작업을 좀 준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죠. 제가 있었던 이유는 예를 들면은 그 제일 처음에 제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과거와 유토피아였거든요. 이 두 개의 키워드를 교차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근데 제 머릿속에 떠올랐었던 것은 거의 확신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제가 보았었던 모든 역사적 드라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하나의 시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있었어요. 확신이. 그게 뭐였냐면 모두가 함께 무언가를 응시하는 시인입니다. 물론 그 응시하는 대상이 뭐 하나의 사물일 수도 있고 텅 비어있는 하늘일 수도 있고 무엇이지만 제가 생각하고 그것은 더 나은 세계에 대한 꿈이었거든요. 미래라고 불리는 시간. 근데 그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향하고 있는 시선이 위치하고 있는 것은 먼 과거이기도 해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점에서 과거의 영화 속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물론 그것은 이제 유토피아적인 충동이 영화 안에서 마치 이제 그 브래드식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게스트수처럼 집단적으로 관습화된 하나의 동작처럼 나타나고 있는 20세기 과거의 함께하고 있었던 공동의 몸짓 마치 시간이 암무해놓은 하나의 동작과 몸짓인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제가 짐작컨대 이와 같은 씬이 등장할 것이라고 짐작 가능한 영화들을 중심으로 미친 듯이 리서치를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더 역설적이었던 것은 마치 오늘을 예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은 미래를 예감하게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재난과 참사의 현장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응시가 더 많거든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래서 오히려 재난 영화나 혹은 이제 묵시록적인 SF 영화의 그런 씬들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전략을 바꿔야겠구나 하는 이제 생각을 가다듬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득 떠올랐던 것이 리서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견했었던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깃발 씬이었었어요. 그래서 깃발을 중심으로 과거, 유토피아라고 불리고 있는 두 개의 관념이 교차하는 이미지는 아마 깃발이라고 하는 이미지에서 건져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이 작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상 작업들을 이제 발췌하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 유토피아, 시간 뭐 이런 이제 서사들을 교차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제가 스스로 작성을 해서 이 영상과 그 결합하는 12개의 패러라는 몽타주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전 경쟁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야 되나? 이전에 무슨 이런 전시, 이런 형식의 경쟁 구도의 전시 같은 곳에 초대를 받았을 때도 늘 그냥 그제 작업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지, 누구와 경쟁 구도로서 전시를 한다는 것을 생각을 고려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작업이 있고 그 작업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진행이 되어 가는 것이고, 그 시기에 어떤 제안, 전시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그 작업을 온전히 맞춰서 그걸 전시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작업이 왜 시장, 뭐 자유 경쟁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니까 경쟁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이제 신자유주의의 그 초기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그랬죠? 그 자유 경쟁이 얼마나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했을 때, 그 책이 나왔을 때, 노예의 길이란 책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이 이제 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도 알고 있는 조지 오웰 작가가, 동물농장, 그러니까 1984년을 쓴 조지 오웰 작가가 평한 거에는 그런 게 있어요. 자유 경쟁은 궁극적으로는 독점에 이르게 된다. 어쨌거나 독점을 하게 되면서 다른 모든 그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알게 모르게 이렇게 주입된 사고,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그거에 관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들이 무의식에 어떠한 서사, 내러티브가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고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가에 관심이 있는데, 경쟁이란 것이 일반화가 되고 모든 사람의 무의식에 자리 잡게 된게 사실은 그 신자유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또한 뭐 다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윈의 뭐 양육강식, 그래서 이제 강한 존재가 살아남는 것처럼 그러지만, 그 당시에도 실제로 양육강식이 아니라 상호보존의, 그 생물학자들 사이에 상호보존의 이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은 거는 이제 다윈의 이론이었지만, 생각을 해보면 경쟁을 통해서 독점을 하게 되는 하나의 존재가 있고 나머지가 죽게 되면 이 존재 혼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존재 자체도 생존이 가능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모든 그 생태계가 이제 멸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는. 아니면 결국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독점이 더 가게 되면 그런 상황까지, 멸종까지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뭐 선의의 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저는 상호 보완으로서 살아남는 거를 원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작업을 하면서 궁극적인 목적은 대안을 찾는 거거든요. 도대체 우리 사회와 개인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안은 결국은 상호보완적인 그런 소규모이든 어떤 집단의 그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작업에서만 대안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만약에 뭐 제가 정치에 입문할 그런 확률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
소규모의 어떤 그런 그 공동체들이 상호 보완을 해가면서 그게 꼭 그 공동체라는 게 꼭 직업으로서 길드처럼 무슨 뭐 예술가 길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는 일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순전히 그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한 제대로 살기 위한 그리고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잘 살기 위한 그런 소규모의 공동체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방식을 방안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그게 뭐 예술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은 리서치가 동반이 되어야 되고 경제학이라든가 뭐 정치라든가 여러 다른 분야를 리서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술가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옳은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걸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의 바깥에 있는 거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정치가들이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것이 저희 화두고 작업을 통해서 이 대안에 대한 그 답을 얻어내는 것이 제가 도달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저희 제가 다 하고 싶은 것들이죠. 네, 그 타이틀 매치라고 하는 전시 형식이 갖고 있는 불운이 있죠. 왜냐하면 타이틀 매치라고 하는 전시 형식이 도입될 수 있었던 시점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전시의 내용과 작품보다는 전시 자체가 이벤트화되어 가는 경향들이 좀 있었던 것이 지난 동시대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박스오피스를 채우기 위한 미술관의 책임들이 특히 부과되었었고 특히 이제 공공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관객 동원의 수치가 각각의 미술관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에 대한 행정적인 평가의 지표가 되면서 점점 전시들이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화 되어 가고 그러면서 이제 전시가 이렇게 이벤트화 되어 가는 과정에서 타이틀 매치라고 하는 전시 포맷이 좀 나왔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타이틀 매치라고 불리고 있는 이벤트화 되어 있는 전시, 사실 전시 없는 전시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 전시가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됐을 때 이와 같은 전시 경향에 대한 일종의 반발. 예를 들어서 이제 협업으로서의 작업 같은, 최근 이제 사회참여적 예술이라든가 공공미술 안에서 협업이라고 불리고 있는 형식들에 대한 관심들이 증대하게 될 때 타이틀 매치라고 불리고 있는 그 하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의 포맷이라는 것과 이 협업의 정신 뭐 이런 것과 사회 사건 충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제 타이틀 매치는 사면 초과의 가치인 거죠. 타이틀 매치는 동시대의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요구하고 있는 전시 형식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안이 되었는데 어느덧 시간은 흘러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미적인 아이디어로서 이제 부상하게 되었을 때 타이틀 매치가 이제 겪게 되는 어떤 그 곤란함, 뭐 또 궁지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마 전시를 기획하거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타이틀 매치가 이름은 타이틀 매치가 분명히 이제 경쟁의 뉘앙스를 당연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협업과 대화의 형식이었으면 좋겠다. 뭐 인터랙션이든 대화이든 뭐 소통이든 간에 공감이든 이와 같은 일련의 어구들이 우리 시대 윤리적 가치로서 부상하게 되었을 때 타이틀 매치라고 불리는 전시 포맷에서 느끼고 있는 부담이 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올해에 이 타이틀 매치라고 하는 형식을 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종의 협업과 대화가 일어나는 형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어떤 주문이 이번 전시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하명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쟁이라고 하는 관념이 자유시장 근본주의를 이끌고 있는 중요한 관념인 것은 저는 분명히 맞고 그런 점에서 이제 신자유적 세계화로 이행하고 난 시기 이후에 경쟁이라고 불리는 것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이제 그 번안이 되어서 아까 저희들 얘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자기 주도성, 자존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경쟁을 위한 대표적인 개인 심리학이라고 저는 바라보거든요. 오히려 경쟁이 문제된다기보다는 경쟁은 이제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이제 공기와도 같은 시대 정신이 되어버려 있고 이것을 촘촘하게 번안해냈었던 그것이 개인의 심리학이든 대표적으로 이제 자기개발 같은 경우는 아주 일상적인 미세한 테크놀로지이지만 자기 자신의 경쟁의 세계에서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하나의 인적 자본으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노동자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다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능력이라고 하는 역량을 갖고 있었던 자본가이고 우리 모두 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관리해야 한다고 이야기할 때 경쟁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제 시장의 이데올로기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윤리학이 되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와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윤리학이라고 할 만한 것이 가장 격렬하게 내가 보기에는 가장 악독하게 펼쳐지고 있는 일종의 전장이 있다면 거의 정글과도 같은 세계가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술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점점 미술시장 안에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작품이라고 간주되어 있는 것은 결국 평판 높은 작가일 수밖에 없고 작가는 점점 브랜드화 되어가고 있고 이와 같은 상황 안에서 타이틀 매치가 가지고 있는 양의성이라는 게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 타이틀 매치는 노골적으로 신자유적 자본주의에 부응하는 형태의 전시 형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거기에 참여하는 작가들로서는 오늘날 이제 부상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경쟁의 윤리학이라고 불리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미술신 안에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그런 이 딜레마들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일종의 뭐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그 타이틀 매치 전시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 불쌍한 전시를 보라. 자유경쟁 자본주의 부흥하기 위한 그 관념으로 만들어져 있는 전시이지만 이미 동시대 미술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이제 이데올로기를 흡수했었던 젊은 작가들이나 참여하는 작가들에게는 그에 이제 동조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에서 뭔가 그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옥죄는 뭐 그런 식의 이제 구속이 있으면서 또 있기도 하고 또 얼마간에 도전을 해볼 수도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타이틀 매치라고 불리는 전시 형식에 도발한 전시는 사실 좀 없지 않았나 하는 또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전시를 하면서 기대했던 거는 사실은 전시 결과 가 아니라 오히려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담론 같은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전시라는 거는 작가가 정해지고 초대가 받고 그 작가는 개인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끝내고 와서 전시장에 잘 그거를 설치를 하고 그리고 같이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과 눈인사를 하고 이제 또 각자의 스튜디오로 흩어지는 거죠. 근데 초기의 그룹전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뭔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담론들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같거나 다르거나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아는 상태에서 그것이 전시라는 형태로서 담론이 엮여져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떤 예술, 미술을 결과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모든 판단과 그런 평가 같은 것도 결과물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작가로서는 스스로의 그런 예술적 실천을 위축시키는 것이고 평론가 역시 글로서 전시장에서 만난 작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렇죠. 담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작품을 매개로 하지 않고 그 담론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은 형태의 뭐랄까 예술 이제 실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그 전시 매년 이제 전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많은 전시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생각이 때로는 들기도 하는데 무엇이 다른가? 뭐 이 작가의 작품이 여기서도 보여지고 저기서도 보여진다면 사실 그 작가의 작품을 보러 굳이 또 그 곳에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획자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내러티브를 생성을 했는가 이 작품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함으로써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왜 이런 전시를 만들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전시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지난 거의 올해 초반 코로나 때문에 되게 뭐 항상 원활한 그런 소통은 아니었지만 여러분들하고 또 서동진 선생님하고 자주 모임을 갖고 미팅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여러 주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또뭐 서동진 선생님께서 이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또 해주시고 그리고 올해 일어났던 어떤 예기치 못된 이런 지구적 그런 재앙이라 불려지는 팬데믹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술계 안에서 더 이야기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상황에서 개개인이 그냥 개인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끝내고 와서 그렇게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인간으로서는 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는가 그런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지탱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갈수 있는 그런 건강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건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결과로서의 완성된 예술 작품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번 전시에서는 오히려 이런 담론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런 분위기가 그대로 또 전시를 관람하시는 분들에게도 전달이 돼서 약간 어떤 계기나 실마리 같은 것으로서 작용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제 과정보다는 이제 결과를 중시하기 위한 일종의 이제 실적주의적인 태도가 미술계 안에서도 이제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공감을 하긴 하는데, 과정과 결과의 대의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간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한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과정을 중시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뿔뿔이 흩어져 있는 개인으로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에 함께 살고 있다는 점, 그 공동의 세계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일이 과정을 중시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할 때, 그럼 이제 함께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창의성과 역량과 상상력을 엿보는 거, 서로가 보고 있는 끊임없는 자기 자신의 의견들을 갖고 있는 견해들만, 오피니언들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채택해야 할 하나의 공동의 입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과정이어야지, 수다스러운 끊임없는 이야기들만이 오가고 있는 언어의 시장과도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제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과거에 유행했었던 말들로라면 우리가 가지고 취해야 할 행동 강령은 무엇이냐? 우리가 취해야 할 사회의 모델은 무엇이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논의들을 하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만들어져 왔고, 이 과정 안에서 저는 이제 희미하게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기 위한 중요한 변화가 바로 재난에 대한 감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이제 한명환 선생님은 재난이라고 하는 감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재난이라는 거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모두가 거기서 함께 연루되어 있다는 점을 자각하게 되는 것이고, 재난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께하는 세계에 대한 희미한 감각을 실어 나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었던 위험함, 또 불길함,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재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이제 예기치 않은,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자기 삶에 들이닥치고 있던 고통, 위협을 이야기하듯 재난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재난이라고 하는 말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세계에 살고 있었던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 불가해한 것,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회의주의자들과 허무주의자들은 저는 재난이라는 말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 해 전인가 언젠가 한번 어떤 전시에서 역시 파국, 종말 등이 올해 이제 우리 시대 유행어가 되면서 그와 같은 키워드를 삼은 일단 전시들을 염증을 느끼고 있을 때 굉장히 한 전시 기획자가 역시 이와 같은 주제의 전시를 했을 때 거의 신경질적으로 이제 그 전시에 참여해서 한번 렉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 속내를 이제 곧이곧대로 이제 드러내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짓인지라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게 바로 유럽인이 들어졌던 최초의 근대 사회로 접어들고 난 다음에 최대의 유럽인의 재난은 리스본 대지진이었다고 합니다.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 한 도시 전체가 붕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도덕에 대한 신의 응징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재난에 관한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한 독일의 청소년이 꾸준히 리스본 대지진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료들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그것을 연구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은 발터 베냐민이 어린이를 위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어린이 라디오 극을 했는데 그 대본을 쓴 걸 제가 읽었었습니다. 대본 이름은 리스본 대지진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송 대본에서 발터 베냐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저 어린 청년이 리스본 대지진에 관련되어 있는 그림 엽서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와 글들을 모으고 수집하고 열심히 찾아다녔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마 독일인 어린이 여러분들이랑 모두 알 텐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마뉴엘 칸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칸트는 지진학의 아버지거든요. 즉, 그는 유일하게 모두가 그것을 재난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떠한 지질학적인 구조적 결과로부터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외로운 계몽적인 이성의 인물이었던 거죠. 전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상상력은 매혹적이에요. 파국과 종말은 굉장히 시적이기도 하고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무언가 우리에게 가지고 있었던 함께하는 어떤 슬픔 속에 잠기게 하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세계를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불리는 것이 가지고 있었던 금융의 총체적인 지배 여기서 느낄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재현 불가능한 그와 같은 구조적인 폭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의 상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고통의 시약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탈출하려는 용기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그게 이제 저는 이제 하만 선생님의 작업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나치게 기성적이지 않느냐, 경제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분석적 지식들이 왜 들어오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제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게 있거든요. 오늘날 예를 들어서 이제 감정, 느낌, 경험 등등 미학적인 범주들이 범람하고 있을 때 사실 재난도 저는 그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불행을 낳는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진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낳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불행의 원천이라면 그것의 제동을 거는 것, 그것을 억제하는 것, 혹은 그것의 원인을 근절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에 이제 필요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안일까? 탄식일까? 비탄일까? 애도일까? 뭐 이런 질문을 저는 대대 던져왔었고,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정동으로부터는 많이 벗어나 있는 중불난 태도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리스본 대지진 때 한 어린 청년이었었던, 그리고 지질학을 낳았었던 이마뉴엘 칸트의 지혜 같은 것이 재난의 상상력에 휩쓸리지 않는, 물론 재난의 상상력은 비유일 텐데요.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사실 미술관 안에 분석적 지식을 펼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작가에게 큰 부담이 되는 일이죠. 그걸 더군다나 파노라마 같은 방식으로 촘촘하고 세부한 마치 통계적인 지식을 방불케 하는 것과 같은 이미지의 형상들로 제시하는 것은 관객들에게서 물릴, 왜냐면 우리한테는 지금 짜릿한 충격이 있고 쓰나미, 해일, 뭐 토네이도, 뭐 그다음에 그 뭐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탑승하고 있었던 배의 침몰, 뭐 이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선동적인 자극을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거리를 유지하고 세계를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연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세계가 총체적이라는 것에 눈뜨는 것, 뭐 이런 일들이 저는 이제 필요하고, 그와 같은 예술적인 실천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곳이 미술관으로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하명화 작가의 작업들에 관련되어 있는 지지와 존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조금 만약에 그러한 상상력들의
그 호도되어 있는 그러한 굉장히 이제 환상적인 서사들을 그 남용하고 있는 작가들이었다면 아마 저는 좀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함께하기가 하는 생각도 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래서 담론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이제 접근하고 그것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한번 같이 흐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잊어버리는 단계로 가는 거는 사실 무엇인가 문제에 접근하는 가장 저급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그것을 뼛속 깊게 이해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그것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 시간이 더 있었고 이런 상황들이 아니고 더 이제 많은 이야기 대화들이 나눠질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그 단계까지 이야기들이 같이 이제 담론을 만들어가면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점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시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는 뭐 이번 전시가 아니더라도 계속 그런 것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계속 이야기함으로써 만들어내는 것, 서사를. 지금 문득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었다면 거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겠구나.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데카르트주의에 갇혀있거나 너는 아직도 근대성의 미망에 갇혀있거나 등등 예상 가능한 비난들이 있거든요. 방금 저는 굉장히 재미났었던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이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거의 쓰레기처럼 취급당하고 있는 언사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미적인 것과 지적인 것이라는 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감성적인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해결주의적인 미학의 태도일 텐데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숭고라든가 최근에 경악이라든가 재현 불가능한 것이라든가 등등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미학적 담론의 유행들, 특히 저는 이제 그걸 미학주의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나타나고 있는 이와 같은 흐름들에 관해서 늘 경계를 하지만 압도할 만한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저항할 때 느끼고 있는 무력감 같은 것이 있는데 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국 미술신 안에서는 독보적이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바보 취급 당하지 않아도 되는 작가가 있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말 기쁜 일입니다. 꼭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라는 것이 제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참 그 선생님이 그걸 제안을 주셨을 때 정말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각각 개인으로서 지금 고립되는 경향이 많잖아요. 사회 안에서 살면서도 도시 안에서 너무 많은 사람을 마주치고 동료 작가도 여기서 만나고 저기 가서는 또 다른 일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지만 집에 돌아가서 다 개인으로서 굉장한 고립감을 느끼면서 불안에 흐느끼는 존재들인데 그렇게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그 불안감을 잠식시키고 밝은 가볍고 밝은 삶으로 향해 갈 수 있을까? 그런 것의 유행은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 저희는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시기가 데드라인이 이제 됐다고 해서 그 질문을 잊어버리고 다음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목 이야기가 나와서 브레이트의 그 시집에 나오고 있는 시인데 제목은 흔들리기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제목을 했을 때 뭔가 멜랑콜리하고 굉장히 서정적인 주관적인 독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흔들리는 사람에게라고 하는 것은 당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어떤 지도자의 목소리를 담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이제 우리는 누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는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역사의 주인은 노동자이다, 역사의 주인은 민중이다 등등과 같은 말들이 이제 모두가 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통용되지 않는 말처럼 간주되고 있을 때, 누가 세상을 바꾸지? 이런 물음을 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는 뭐 미투 운동이 일어날 경우에는 여성에게, 블랙 라이브스 매더 같은 운동이 벌어질 경우에는 흑인에게, 이주민 운동이 벌어질 경우에는 이주자들에게, 이와 같은 끊임없이 저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거야라고 하는 기대를 걸면서 끊임없는 이제 그 말 그대로 변화의 주체의 후보들을 찾아다니고 있죠. 근데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이다. 이게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 자신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와 같은 이제 기대 속에서 행동을 옮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역사의 주체를 찾으려고 하려는 노력을 하지 말고 당신 그 자신이라는 것. 그게 이제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점에서 바로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네고 있는 것은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편으로 끌어들이고 함께하는 우리를 형성하려고 하려는 것.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전 씨가 갖고 있는 그 특성도 그와 같은 돼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오늘 가지고 있는 전시 제도와 전시 형식에 대한 반성의 중요한 질문으로 도입되어야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로의 작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네. 이야기를 통해서 네. 알고 있고, 그리고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두 섹션이 작업이 어떻게 해야지 온전히 잘 드러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같이 해가면서 같이 정해가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는 그 큰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뭐 불화가 없었다는 것이 협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긴 아닐 텐데, 하여간 저는 이제 그 우리가 이 작업 안에서 서로 이제 협력을 해서 전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는 무엇일까? 저는 그게 이제 굳이 전시 형식을 통해서 굳이 구체화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근데 오히려 아까 대화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었던 것처럼 비슷한 위치에서 세계를 보고 있구나라는 데 대한 확인? 그로부터 느끼고 있는, 저는 이제 협업이라고 불리는 오늘 가지고 있는 이 윤리학적인 어떤 그 압력보다는, 윤리적인 압력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사화가 되어버려 있는, 한 명의 동지와 함께 작업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연대할 수 있는 한 명의 인물과 함께 이 공간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와 같은 감정들이 저는 사실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협업은 사실 저한테는 그다지, 물론 유행하고 있는, 미술실 안에서 유행하고 있는 윤리적인 비평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이지, 저로서는 크게 감동적인 말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한테 더 이제 흠이 있고, 여전히 이제 조금이라도 가슴을 동요하게 하는 말이 있다면, 그 아까 이야기했었던 무슨 연대, 동지 뭐 이런 그런 낡은 말들이거든요. 근데 그 말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 가운데 하나는 공동의 운명에 같은 배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 운명의 감각보다는, 그 감각은 사실 가지고 있는 세계에 처하고 있는 피해자라든가 그 안에 가지고 수동적인 위치들을 가리키는 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카나 작가님한테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뭐냐면, 그래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데? 라고 하는 물음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폭력의 피해자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수동적인 운명을 감수하는 인물들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하려는 자기 자신을 주체화하려고 하는 노력. 사실 이제 감동을 제안해든 인식을 일깨우든 간에 그것을 하려고 하려는 목표는 무언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인물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하려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이게 이제 나는 이것도 이제 굳이 오늘날 협업의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협업의 모델에 하나 가까워오는 하나의 뭐 시도? 실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시를 관람하게 되는 이제 관객분들이 보시고, 아, 이러한 목소리들이 있구나.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적이거나 인식적인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누군가에게 이것이 닿을 수 있는 그런 지점을 찾는 것, 그것이 이번 전시를 하면서 비유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드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제 오늘날 이제 거의 그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공감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저는 그 공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장 적절한 공감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은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가 가장 큰 공감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공감이라고 불리우는 말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심정들을 이제 헤아리고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처럼 과신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오만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전시가 관객들에게 또 상투하고이긴 하지만 무언가의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알쏭달쏭하게 그를 이제 여기게 만드는 일들, 그런 일들을 이제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어떤 하나의 강렬하게 클로즈업 되어 있는 어떠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파노라마라고 불리우는 사실 그것은 이제 인식을 구하는 몸짓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클로즈업 되어 있는 누구의 표정을 잃는 것은 단박에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어떤 공감을 요청하고 있는 이미지가 저는 대표적으로 클로즈업 되어 있는 인물의 이미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거대한 화면에 촘촘히 박혀있는 어떤 세계의 별자리와도 같은 구조를 보여주려고 하는 작업은 사실 그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공감이라기보다는 인식을 촉구하는 몸짓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작업이 관객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들을 거스르는 방식의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바로 그런 이제 거스르는 몸짓을 무릅쓰는 것. 근데 그게 이제 저는 그 할마 작가님 작업의 태도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그 이번에 작업을 이제 임하면서 하려고 했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즉각적인 아주 직접적인 몰입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태도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미지가 하나의 역사적인 시간들을 응축하고 있는 증거로서 해독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일깨우는 방식으로 뭐 자막들을 넣는다든가 하는 방식의 이제 작업의 형식들을 채택하기를 했는데 아마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또 서로가 작업의 형식의 측면에서 또 연대하는 형식의 연대라고 할 만한 지점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주제넘게 과장하자면 그런 측면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더 생각을 풍부하게 전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과 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 어떤 대상이나 문제 같은 것들이, 명제들이 동일하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는 마치 우리가 걷는 형태가 다른 것처럼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진행하시고 있는 작업과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작업이 사실상 그 형식뿐만이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이제 다른 부분이 있죠. 또 동일한 부분,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도 아카이브라는 이런 이미지를 사용하시고 저도 언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직접 촬영하기도 하지만 어떤 found footage 같은 것들 어떻게 보면은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죠. 조각조각 나는 아카이브들을 몽타주 해가지고 이제 콜라주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건데 그런 미묘한 방식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결정적인 차이라고 하고 있다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대상이 예를 들어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대상이 인격적인 인물 어떤 주체들이라고 한다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인물로 형상화하기 어려운 시간성입니다. 근데 그걸 다루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것이 이제 오늘날 이야기하고 있는 주관성에 대한 거부, 유물론적인 충동, 그래서 오브젝트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것과 전혀 아무 관계가 없고요.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억으로, 축소시킬 수 없는 시간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 있는 시간만을 기억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흥미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학자의 주장을 빌자면은 시간성은 두 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 우주적 시간이라고 그 사람이 부르고 있는 구조적 시간이 있겠죠. 또 하나는 개인이 경험할 수 있고 있는 현상학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의 시간이라고 부를 텐데 그걸 굳이 나누자면 객관적 시간과 주관적 시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만날 때 탄생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야기, 즉 서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사와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분열을 이해한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그의 주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최근에 가지고 있는 이제 기억의 범람, 특히 아카이브는
바로 그와 같은 기억에 호소하는 것일 텐데, 모두가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기억들의 범람 같은 것들이 있는 데 비해서,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기억 안으로 찾아낼 수가 없는 함께해서 좀 공동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은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이제 그 염두에 두고 이번에 작업을 진행을 했었던 것이고, 그 점에 아마 형식의 차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물질적인 객체인데,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을 때, 하나의 구조적 시간 속에 살고 있을 때, 20세기라고 하는 연대를 우리가 이제 관통하고 있을 때, 각각의 현장에서 각 공통의 구조적인 운명 속에서 올라야 했었던, 혹은 꺾였어야 했었던, 내려가야 했었던, 그와 같은 이제 깃발들의 이미지를 병치하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이제 그 뭐니, 기억을 초과하는, 그와 같은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었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인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한 객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선생님 이제 파노라마를 펼쳐 보이는 것과 몽타주를 하려고 했었던 저의 사이에서는 뭐 미묘한 차이라기보다는 사실 제가 같은 지점을 겨냥하고 있지만 정반대 형식을 채택해 보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지금 문득 듭니다. 네, 지금 막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작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혁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얘기해야 될 것이 오류였던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패배라는 것과 잘못이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근데 알다시피 지금 압도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주장은 그것은 처음부터 글렀던 것이, 왜냐하면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경제 철서의 유일한 것이었는데 바로 잘못된 것을 택함으로써 그와 같은 재앙을 겪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의회주의적인 민주주의는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올바른 정치적인 형식이었는데 괜히 다른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병든 유토피아적인 희망에 물듦으로써 20세기 전체주의를 낳고서는 역사적인 일탈을 했다는 것 등등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오류였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가진 자들이 대대적으로 새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한 노력을 짓밟으면서 신자유주의적인 혁명을 일으켰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실패이거나 패배인 것이지 사실 제가 보기엔 잘못은 아니거든요. 자, 지금 우리는 패배한 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패배하였고 다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뭐 너무 도식적이긴 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싸워야 한다고 하는 예감은 모두에게 퍼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시스템은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거든요. 극단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 사회적 서비스가 거의 모두 붕괴되어 버렸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맹목적인 그 자본주의적인 남획, 개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태적인 재앙을 낳았다는 것 등등 어느 하나를 헤아려 보더라도 지금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없고 지지받을 수 없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부터 부쩍 사람들은 이제 현재와 같은 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지금 우리가 겪었었던 패배를 어떻게 우리의 승리로 전환할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아직 우리가 견뎌야 할 많은 시간들이 또한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역사에서 실패라는 것이 이제 실패를 얘기하셨습니까? 실패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최근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어떠한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아이디어가 지배적이 될 때 그것이 그 시대의 주류가 되고 다른 시도들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을 오래 두고 봤을 때 이미 사라진 것에서 이제 지금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그 사라졌던 것을 다시 마치 유적을 발굴하듯이 그 생각들을 발굴하는 시도들이 생겨나게 되고, 예전에 어떤 이상주의자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어떤 역사적 팩트, 사실에서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그걸 실패로 봐야 되는가? 저는 그걸 성공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면 인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그런 지배적인 생각을 저도 받아들여야 할 텐데, 아, 그렇지 않은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구나. 그것이 뭐 남들이 보기에는 실패를 했을지 몰라도 역사의 다름을 보여준 성공한 예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다시 찾아내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걸 다시 찾아내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시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역사에서의 진정한 실패와 성공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을 때 혁명을 이끌었던 이들이 했던 생각은 로마 시대를 부활시킨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제 과거를 다시 되살려내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벌어졌었던 일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근대적인 정치체제를 만들어낸 일이었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이 예기치 않은 불가사의한 미래를 열고 있는 역사 같은 걸 저는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이제 과격한 주장처럼 받아들여진다면, 왜냐면 과거는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새롭게 반복될 때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면은 저는 과거를 돌아가는 것이 단순한 노스텔지아이거나 향수이거나 복고이거나 다른 것이라는 점을 깨달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이제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스타일, 과거의 유행, 과거의 패션들을 따라하는 것처럼 여겨져서 과거를 방문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유행어들, 뭐 빈티지라든가 뭐 레트로라든가 노스텔지아와 같은 말들은 이제 그런 점들을 연상시키죠. 그런데 저는 그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와 해우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작업이 과연 그와 같은 이제 자기 스스로의 의지를 충족시키는 작업일 거라고는 스스로는 확언하지 않지만 과거와 만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역시 근데 과거에 잠재되어 있지만 실현되지 못했던 것이 있고, 그것을 이제 풀어 헤치는 일, 과거에 잠겨져 있었던 미래를 봉인을 푸는 일이 저는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는 점에서 흥미롭게도 미래는 오늘에서 찾을 수 없다라는 것, 중단되었었던 미래의 잠재성에 있었던 과거의 봉인을 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래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오늘이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잠겨져 있었던 어떤 봉인을 끄는 일, 그런 일이라는 점에서 독특한 시간 여행이 미래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네, 정의되지 않은 파노라마가 이 연작의 제목이고, 그리고 또 계속 버전을 달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버전을 달리하면서 가고 있으면서 이것이 작품의 형식으로서만 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인식의 상태,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작업을 하게 된 이유는, 예전에 이제 2014년에 세월호가 이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그 생존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그랬을 때 그것이 저한테는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후의 작업에서 찾아가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회의 문제, 또 제 주변에서 보게 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응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면, 거기에는 개인과 집단과 공동체와 사회가 있지만 이번 작업의 버전을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들어온 개념이 국가였어요. 이전 작업에서, 제 작업에서는 국가가 들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사회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작업에서는 사실 역사적인 사건들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라는 개념과 그리고 정치,
이야기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사실 좀 관람객들이, 관객들이 한 번에 보면서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워낙에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았을 때는, 그것들이 사실 어떤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하지 않을 것, 이해하기 힘들 것이고, 물론 이번에는 새롭게 어떤 자막을 통해서 그 시대의 지배적인 생각이 무엇이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마리를 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촘촘하게 얽혀져 있는 이런 사건들을 이해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그 망을 형성,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파노라마의 광경에서, 사람들이 어렴풋하게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 이거를 정말 얼만큼 전달이 될지도 사실은 확신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작업을 보고 나서 그것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아마 그 반응이 또 다음 작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어떤 사람들의 의견을, 그전 버전에서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그것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이제 거기에 반영한 것처럼 그렇게 될 거예요, 이번에도.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작업을 같이 해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한 10년 걸려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 한 작가의 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생각의 폭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안에 다시 다음에 반영이 될때 어느 정도는, 이 작업에 동시대의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파노라마라는 제목이 있었지만 파노라마 형태를 띠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 작업을 할 때는 이건 파노라마로서 끝날 거라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예측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계획이라고 그러면 마치 어떠한 거를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가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한 작업이 끝나야지 다음 작업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한 생각이 비로소 들기 때문에, 예감을 했는데, 지난번 작업을 하고, 아, 이제 이 형태가 파노라마로 갈 정도가 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3채널을 통해서 이제 파노라마 형태를 보여주게 된 거고, 비로소 제목이, 이렇게 제목의 내용이 조응을 하게 된 거죠. 그쵸? 이전에는 제목은 파노라마였는데, 파노라마는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파노라마를 하면서 이야기는 이제 하나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 서사가, 하나로 된다는 건 사실 굉장한 위험이 따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하나의 생각의 지도를 보여주는 거고, 위험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 경제, 평론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닌 상태에서, 그냥 제 개인의 사적인 내러티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던 이런 내러티브에 대해서 생각의 지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너무 위험 부담이 있고,
제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찬가지로 저는 작가이고 작가로서 제가 상상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익스큐스? 이렇게 허용을 하는 거죠. 아,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학자라던가 평론가라던가 이런 이론에 대해서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빈 부분을 작가적 상상력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작가가 이것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라는 질문을 질문을 받았을 때 그것을 제가 다 알고 완전히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의 이야기로.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건 알고 이 작업 어떻게 보면 전체 이 연작이 그러한 위험을 가지고 끌고 가는 작업이라는 걸 알매도 그렇게 보면 다시 아까 이야기로 어떤 시도를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러한 시도를 실패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시도 자체가 성공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위안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끌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선생님은 하나의 어떤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내러티브들이 물론 보이지 않는 어떤 내러티브를 연결선상에 있겠지만 그런 무모하게 하나로 엮어내는 내러티브에 대해 위험성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 그런 점에서 약간 저희는 차이를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더 무모한 행위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태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파노라마가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이라거나 아포리아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는데 파노라마의 특징이 제가 이런 서사적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라는 끊임없는 추가의 논리 안에서 최종적으로 종결을 짓지 않으려고 하려는 것.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종결을 짓기 위해서는 서사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리하여라고 하는 게 마지막 문장에 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 파노라마는 끊임없는 열거의 구조를 가질 수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미묘한 모든 다양한 차이들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연관시키는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엄청난 서사적 충동이 있거든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주어져 있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엮는 어떠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감이거든요. 그래서 파노라마는 그런 것을 서사화하려는 충동과 그것이 지금 어렵다고 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려는 서사와의 충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려는 어떤 몸짓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얘기를 들으면서 문득 들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너무 양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술가는 생각의 지도를 만들 수는 없다. 그것은 비평가에게나 맡기거나 과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와 같은 주어져 있는 사실들의 세계를 다룬다면 예술가는 직관을 통해서 상상적인 통일성을 보여주는 것. 그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나는 그것이 이제 예술가들에게 주어져 있는 몫이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제 스스로 이제 작가로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조금 염치가 없으니까 저는 그건 개인적으로 속으로 믿고 있는 이제 부분이고 저는 상상력이 그런 서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고 그렇죠.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것은 세계가 갖추고 있는 다양한 잔상들 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 하나의 서사적으로 그것을 구성해내는 능력을 가리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니 그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염치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오늘날의 모종의 사고금지 규정 같은 것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에요. 생각의 지도, 총체성, 연관 이런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모든 일로부터 미움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모종의 두려움 예. 같은 게 있죠.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스스로에게 부여한 어떠한 당연히 해야만 할 일, 어떻게 보면 이제 임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냥 해야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무모할지라도 그런 위험을 모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가장 흥미로운 글 가운데 하나가 나는 오늘 사표를 쓰는 대신 총을 들었다고 하는 재미난 책이었었어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미국에서 정말 영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코가 되어버려 있는 연쇄살인마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모두가 다 우체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신조어가 등장을 했는데 갑자기 영문을 알 수 없이 돌아버렸다. 우리말로 옮기면 속되게 옮기면 또라이가 되었다를 가리킬 때 고잉 포스터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동원되고 개인의 심리학을 이용해서 그들이 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에 관련되어 있는 온갖 분석을 했는데 사실 결론은 한 가지였어요. 구조조정과 해고였습니다. 그들이 엄청난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자기의 고통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했는데 즉 자기의 고통을 서사화할 수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항상 고객들을 만나면 웃는 모습과 미소로 고객을 응대하라고 하는 매뉴얼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되면서 동료들 사이에서의 대화도 불가능하게 되고 노동조합은 더더욱이 조직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러는 와중에서 그 사람들이 겪었었던 가장 큰 불행은 뭐였냐면은 서사화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책을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절감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서사의 회복 이런 걸 많이 느꼈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서사의 불임 상태에서 우리가 어떠한 끔찍한 이제 세계에 당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어떤 풍경을 희끗 본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여간 코로나 그 시대의 예술, 뭐 코로나 시대의 삶 등등 코로나 시대의 표제가 붙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또 그 시대의 시점 안에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동등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먼저 대답해야 할 의무를 느끼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질문을 저는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작가가 혹은 두 인물이 그 작업하고 있는 주된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날 시간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길 수 있다면 코로나 시대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감각이나 관념과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제 시사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만들어지고 있는 공통의 시간성에 대한 감각이 사실상 이제 말 그대로 스펙터클한 시간성의 감각 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이제 이미 제조되어가지고 처방되는 시간성의 감각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간성과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야기를 왜냐하면 이때 드러나고 있는 것은 바로 코로나와 더불어서 우리가 역사적인 저질렀었던 여러 가지 잘못 사회적인 서비스를 붕괴시키고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로운 상품과 자본의 이동과 이동들을 가능하게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결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시간성은 사실 이를 통해서 눈뜨게 되어야 할 어떤 시간에 대한 이해들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의 확진자를 수를 헤아리면서 오늘의 시간을 감각하는 것도 물론 저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열어놓은 무엇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인 불행을 초래하였는가에 대한 그와 같은 시간성에 대한 이해와 성찰을 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코로나 팬데믹 시대 예술이란 무엇인가 등등의 질문에 저는 함구하는 것, 그 질문을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답변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코로나, 그 코비드-19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
그 시대에 있어서 예술의 역할, 예술가의 소임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짧은 시간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부터 예술은 또는 예술가는 아니면 예술가라고 했을 때 어떤 작가뿐만이 아니라 예술에 이제 종사하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사실 가끔 스스로에게 하는 편인데, 저보다 착하시군요. 저보다 선량하신 분이시라. 네. 근데 왜냐하면 제가 더 생각을 하는 거는 어찌됐든 노동 시장에서 많이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고,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본 소득이 그 정책이 실현이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기본 소득에 의존을 해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띨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일에서 해방된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까, 자기 삶을 만들 이렇게 더잘살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어떤 공백을 어떤 식으로 다른 식으로 이제 채울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 교육하고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남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냥 시간을 때우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자신의 삶을, 아까 나왔던 인간으로서의 총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를 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문화와 교육의 역할이 큰데, 그렇다면 이제 예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요즘에 뭐 이제 취미로라도 무슨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던가 음악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추어와 뭐 프로페셔널한 예술가 이런 구분이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창작을 해낸다 그랬을 때, 어떤 이제 사람이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린다던가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창작을 한다면 이 사람이 하는 활동과 이제 그 전문 직업으로서 하는 사람의 활동 그 자체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뭐 어떤 비평의 차원으로 넘어간다면 뭐 다른 이야기가 될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예술가와 예술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어떠한 자극을 줄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같이 갈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반자라고 그러기엔 좀 너무 낯간지럽고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부분이 저희 질문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답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해나가야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뭐 이렇게 그 그룹이 뭔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점점 그런 전문가와 아마추어 뭐 이런 그 경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것도 그러한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태의 전시나 아니면 예술 활동 그런 그것이 어떤 것이 가능할까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질문, 예술이냐 아니면 예술가
예술 종사자 또 문화 종사자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될 잉여의 시간들이 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로서 미래를 만들어 가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스스로 미술관에 갇히거나 아니면 학교에 갇혀서 사실은 이러한 기관들이 언제까지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스스로 위축된 형태를 보이면서 마치 박물관의 어떤 존재처럼 화석화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긴 났는데 저는 이제 전문가와 비전문가성이라고 하는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테면 예술의 자율성의 종말. 그 예술이 전문가와 비전문가 얘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거의 모든 것이 예술가인 척할 때 혹은 예술인 척할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더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미적 경험을 구매하는 것이 문제였을 때 모든 상품이 예술 작품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 노동이라고 불리는 것도 주어져 있는 과업, 생존을 위하고 있는 강요되어 있는 어떤 노역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한 일처럼 여겨지면서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와 경제의 구분이 사라져버리고 경제는 문화화되고 있고 문화는 점점 경제화되고 있다. 미적 경제, 문화 경제, 경험 경제, 체험 경제, 뭐 관심 경제, 주목 경제 이런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용어들이 더 이상 예술과 경제가 분간하기 어려웠을 때 이건 예술에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 할 때가 왔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모더니즘의 그 낙후한 옹호자처럼 예술의 자율성을 경제라고 불리는 이 나쁜 적의 겁탈로부터 예술을 지켜야 한다. 예술의 자율성을 옹호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예술이라고 불리는 것이 불가능할 때 도대체 예술이라고 하는 지위를 여전히 찾으려고 하려는 우리의 질문은 어디쯤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유한 작가님이 이야기하신 것 가운데 하나일 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이후로 등장하게 되고 있는 문명에 대한 어떤 미래상 같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일자리들의 소멸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이제 그것이 발전되어 있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 유럽의 일부 나라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의 몇몇 나라 북미를 포함한 일부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기이한 미래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몇백만 명의 노동자가 사라졌을 때 주강 삼각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에서는 몇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거든요.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어느 곳에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과거에 식량 작물을 경작하고 있었던 많은 소농들은 지금 그 시장에서 판매하기 위한 그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모노컬처의 농업 노동자가 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의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달러와 유로를, 그다음에 특허와 전매권,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가진 것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불행한 유럽의 유럽과 북미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정말 새로운 세계의 그 지형이 펼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점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할 때만 정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돌고 있는 이 잉여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사실 우리는 잉여 시간이 있을까? 최근에 조나선 크레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24/7 노동하고 있는 게 아닐까. 즉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동안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뒤지고 그 페이스북을 찾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게 생산적인 노동을 하고 있는 착취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그런 점에서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중요한 관념 가운데 하나 있었던 일이 아닌 유의로서의 예술 이런 것조차도 소멸한 것이 아니냐. 저는 오히려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은 사실은 이제 이와 같은 예술이 점점 소멸해 가고 거의 제가 보면 영도의 상황 안에서 여전히 예술이 있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좀 본격적으로 던져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예술의 효용성이나 그 존재의 그렇지. 이유라든가를 질문을 하면서 그것이 저는 글쎄요, 그것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변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술의 자율성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얼마 되지 않은 개념이죠. 그렇죠. 예술가라는 것조차도 그렇죠. 몇백 년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이
변화에서도 마치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했잖아요. 자기들의 일자리가 이제 공장을 하면서 이제 공장이 되면서 그게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 러다이트 뭐 이런 운동도 있었고 그렇지만 일자리가 변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화가 계속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변화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네.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엘리트 의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거나 좀 더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을 이제 아이디어를 갖게 마련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뭐 교육을 하시는 분이나 물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렇지만 스스로 이제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예술의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아니면은 약간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갖는 것보다 물론 이제 현실 인식이 중요하긴 한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소멸하지 않고 변화한다면 어떻게 변화하는 것에 내가 내가 거기 동참할 수 있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시장이라는 것, 경제, 산업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힘을 갖고 있고 개개인의 힘은 별로 아무 거기에 대항하기에는 미약하고 아무런 힘을 쓸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혼자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인구수로 봤을 때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외가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찾아내고 그것을 즐겁게 이제 아까 이제 유희로서의 예술을 얘기하셨지만 예술과 삶의 경계가 흐려질 수 있도록 그런 유희성을 회복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가지면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생각들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도 순진하지는 않으시네요. 제가 훨씬 더 순진함에 관해서는 훨씬 더 유일일 것 같은데 저는 예술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끼고 감각하고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더니즘 예술을 지배했었던 것은 뭐냐면 헐리우드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경험을 지켜내는 것, 스펙터클을 비판하는 것,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라든가 시각예술 같은 경우 염두에 두자면 이처럼 끊임없이 다르게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질이었던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판일 텐데 따라서 이제 문화산업이냐 예술이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키치냐 아방가르드냐라는 질문이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모더니즘 미학을 압축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문서가 제목이 키치와 아방가르드였을 때 그 아방가르드에게만 유일하게 예술의 자기를 부여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경험, 다른 감각, 다른 지각의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제 세계가 만들어 놓았었던 것과는 다른 어떤 삶의 질서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예감, 비판, 이것이 이제 저는 그동안의 예술에게 부여했던 역할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오늘 가지고 있었었던, 예를 들어 최근에 가지고, 특히 예술 안에서 보면은 AI처럼 보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처럼 여겨지고 있는, 오늘날에 가지고 있는 미술관 안에 기이한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VR이라고 하는 것이, AI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지고 있는 어떤 감각과 경험을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어떤 질의를 던지고 있는 비판이 점점점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선생님 예술에 남아있고 있는 유토피아적인 어떤 잔여가 있다면은 유의성이라면 저는 오히려 좀 더 지금 더 거부되고 있는 비판으로서의 예술 이런 것들을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 오만함이요. 그 지금 현대 예술
작게 좁게 얘기하면 현대 미술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엘리트 의식에 젖어들어서 그 자기들만의 아성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술계 안의 담론으로서 계속 이어져 간다는 부분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사실 미술 안에서만 보면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포퓰리즘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잖아요. 정치가들이 그리고 실제로 포퓰리즘에 이제 동의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진보 그룹들이 젊고 사실은 소득도 좋고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진보 그룹들이 그 엘리트 의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대중들의 생활 방식을 천박하더라고 흉보고 그렇죠. 오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괴리감을 느끼고 그리고 뭐 세계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이제 오히려 보면은 이 솔직히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계화의 혜택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런 그 사람들과 이제 대층으로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무 그런 오히려 이렇게 손해만 보았을 뿐 세계화의 혜택도 그렇죠. 받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우리와 그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우분이 되면서 포퓰리즘이 많이 이제 호응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미술계 안에서도 예술계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현대 예술이 이제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런 똑같은 엘리트 의식에 많이 이제 젖어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오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의 어떤 영역에 가로 이제 막혀서 그래서 위축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제 긴장이 저는 관철되고 있는 것이 미술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퓰리즘적인 유혹이 있는 거. 그래서 미술관이 점점 사람들이 방문하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장소, 인스타그램의 사진이 이제 배경이 되고 있는 미술관이 한쪽이 있고 사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는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저렇고 인종학살과 파퓰리즘이 어떻고 하는 등등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미술관이 있거든요. 그 미술관 안에는 두 개의 아주 양립 불가능한 풍경이 겹쳐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미술관에 들어와서 인스타그램에 게시할 사진을 찍고 아트샵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난 다음에 늘 마련되어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 미술관을 총총히 떠나는 관객들이 있고 또 그 안에 관객들로부터 애면 받고 있는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지무지 진지하고 난해한 예술 작품들이 또한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런 두 개의 풍경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미술관이어서 저는 이와 같은 긴장들이 펼쳐지고 있고 이것이 그런 점에서 미술관은 공장인가 백화점인가 쇼핑몰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또 미술관은 전쟁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예, 참호를 파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작가들도 있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사회에서 보여지는 현상이 미술관 안에서도 똑같이 네.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해결 방안을 네. 사회에서 풀어나가는 방안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양쪽의 그 대칭되는 어떤 극을 이을 수 있는 대안적인 성격의 것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존중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른 면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귀 기울여서 듣는 그렇다면 미술관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뮤지올로지에 관해서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가지만